보니까 지금은 아침 6시 반입니다.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? 새벽이라고 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출근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제 아지트 서생에 있는 시골집에 아침에 들렸다가 출근하려고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. 이제 퇴근길에 들렸죠. 그렇게 창고에서 뭘 하고 있는데 희미하게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 밖에서 어디서 고양이가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물도 못 먹고 여기 뭐 하루 이틀 갇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물을 주고 사료를 조금 줬어요. 저기 크에다가 갖다 놓고 물 주고 사료 주고 했는데 전혀 안 먹고 계속 울면서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. 발밑으로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. 나는 사람인데 네가 지금 길고양이인 것 같은데 왜 나를 따라다니냐, 애기야.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.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도 챙겨주고 이렇게도 놔줘보고 저렇게도 놔줘보고 하는데 그냥 혼자 내비두면 어디 구석에서 야옹야옹 울고 제가 데크에 가면 막 쫓아와가지고 제 발밑에서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. 이렇게 따라오면 근데 아마 얘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보통 도망갈 텐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아서 너무 안 됐다만 눈 이런 데는 눈곱도 많고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한번 듣기로는 이게 사람이 그 고양이를 케어하기 시작하거나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미가 새끼를 버린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 손길을 덜 타려고 일단 당장 이제 먹고 물만 마시도록 하고 혹시 어미 고양이가 늦게 찾으러 올까봐 데크 제일 가운데다가 스티로폼 박스에 옷을 깔아가지고 일단 거기서 자라고 했어요. 그런데 거기는 절대 안 들어가고 저만 따라다니더라고요. 길고양인데 아파트에서 키워지겠어요?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기다 두고 오는데 막 울더라고요. 근데 그 울음소리가 뭐 저 때문에 울겠어요? 지 어미 찾아서 울겠지. 그래서 그 소리를 멀리서라도 어미가 듣고 와서 밤에라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. 그런데 아침에 궁금하더라고요. 얘가 거기서 잤는지 밤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CCTV를 잠깐 봤는데 큰 고양이가 왔다 가긴 왔다 갔어요. 그래서 걔를 데려고 간 건지 아니면 그냥 남아 있는지 어디로 없어졌는지 궁금해서 확인한. 자,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마을 입구고요. 마을로 들어가서 조금만 올라가면 저기 과수원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요. 쳐다보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기와집 저 집에 지금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다가 저 집에서 사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물려간다. 고양이들이 거의 고양이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. 알았어. 이리로 가. 지금 차가 들어가면 있으면 야옹야옹 올 텐데